8절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예수를 쫓아가는 사람을 자꾸 옆길로 가도록 꾀는 세력이 있습니다. 마귀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가는 길에서 빗나가도록 자꾸 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런 꾀는 사람이 없으면 내가 바로 갈 수 있지 않아요.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왜 하나님의 도를 버리고 삐뚤어 나갔습니까? 하나님은 동산의 모든 실과를 다 먹되 선악과라는 실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죽으려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길입니다. 그럼 하나님 섬기고 선악과는 아주 따먹지 말고서 살면 되는데 꾀는 자가 있었어요. 마귀가 와서 감언 이슬로 꾀했잖아요. 그 꾀임에 귀를 기울여서 그만 하나님께로 가는 정도를 버리고 옆길로 나갔다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의 정도를 버리고 꾀임에 빠지면 넘어지는데 그 꾀임을 어떤 꾀임이냐? 마귀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했는데 우리를 꾀어서 노력하는 것은 철학, 철학이란 세상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서 요사이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들어가면 요사이 세속적인 교육이기 때문에 제일 크게 충격을 받는 것은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인생을 지은 것이 아니라 만물은 우연히 생겨났고 인간은 다윈의 진화론에 의해서 단백질이 우연히 조그마한 생명체가 되어서 그것이 진화되어 오늘날 동식물 세계가 이루어졌다고 진화론을 가르칩니다. 진화론이라는 것은 인간이 만든 가설이요 인간의 철학입니다. 인간 지혜인 것입니다. 인간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완전히 부인해버립니다. 성경도 부인해버리고 하나님도 부인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 교육을 받으러 들어갔을 때는 세상적인 지혜, 세상적인 철학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마음의 갈등을 느끼고 그래서 많이 신앙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게 된 우리 자녀들이 많습니다. 세상 철학이 와서 사람을 미움, 세상 철학이란 인본주의적인 지혜를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지혜, 신령한 지혜를 가지고 사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인본주의적인 지혜,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사람의 지혜로서 모든 것을 바라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을 보고 저 수많은 별들을 보고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다. 아, 하나님의 참 솜씨가 대단하다. 저렇게 질서정연하게 설계를 해서 지었구나. 어떤 것도 설계 없이는 안 지어지는데 우주를 설계하시면 하나님이구나.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늘을 쳐다보고 우주는 우연히 빅뱅 빵 하고 서로 부딪혀 터져서 그래서 우주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조그마한 이 은하계도 전부 자연적으로 이루어졌다. 태양, 수성, 전승,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지화성, 해양성, 명왕성이 우리 이 지구가 소속한 우주인데 이것도 우연히 생겼다. 우리는 하나님이 설계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고서 하나님의 지혜로서 이것을 해석하는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우연히 큰 폭발을 통해서 우주가 생겨나고 질서도 우연히 생겨났다. 완전히 뿌리가 틀리잖아요. 보는 방향이 틀리잖아요. 그러므로 마귀가 우리를 헛길로 엇길로 걸어가게 하는 것은 이 세상 철학입니다. 세상 철학을 가지고서 인간 인본주의적인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서 사람을 엇길로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그 지혜와 총명이 아무리 많아도 이미 있는 세상을 해석하는 것에 불과하지 인간이 우주를 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주의 창조는 모릅니다. 창조는 몰라요. 꽃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모르지요. 우연히 꽃이 생겼다고 하죠. 꽃이 어떻게 생겼으며 꽃의 성분은 무엇인가는 있는 것을 분석하는 것은 인간 지혜와 과학을 통해서 하지만 꽃을 누가 만들었는지는 인간은 모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의 지식은 계시적인 지식과 감각적인 지식이 다릅니다. 계시적인 지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성경은 계시 지식이고
감각적인 지식은 이미 있는 것을 사람이 연구하고 개발해서 아는 지식은 감각적인 지식인 것입니다. 이 감각적인 지식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비평하거나 평론하는 것은 어리석이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것을 계시로 받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가장 적극적으로 계시로 나타나는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쓰고 오셔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계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인간 철학에 끌려가면 안 되고 또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래합니다. 많은 이단과 사설이 속이지 않아요. 이단과 사설이 자기가 엘리야다, 뭐 자기가 재림주다, 자기가 만왕의 왕이다, 온갖 속임수를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해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는 길에서 미혹해 하는 이러한 일이 많습니다. 오직 우리는 한 길로 가야 됩니다. 무슨 길이냐? 예수 길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길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이 그 길이고 예수님만이 진짜입니다. 진리 참이고 그 길만이 생명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에서 벗어나서 인간적인 철학에 꿰어 들어가서 다윈의 진화론이나 믿고 나중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그런데 빗나가거나 여러 가지 속임수를 따라서 예수님 길 아닌 다른 길로 나가면 우리는 신앙에 파산하고 마는 것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늘 우리는 주위에서 우리 가는 길에서 우리를 속여내려고 하는데 단호하게 우리는 저항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갈 길을 그대로 가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주님의 길을 따랐으면 끝까지 그 길 가야지. 그 길에서 흐트러져 나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라 사람의 유전, 사람이 만들어낸 습관인 것입니다. 사람이 깨닫고 사람이 만들어낸 종교나 철학이나 학문, 그 뿌리가 사람에게 있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입니다. 여러분,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저급한 학문이지 고등학문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고등학문입니다. 예수 믿고 하늘나라 가는 것은 최고의 지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지식의 근본인 것입니다. 최고의 지식, 최고의 지혜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을 제껴놓은 모든 지식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인간적인 지식과 지혜로서 초등학문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초등학문을 통해서는 고등학문인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그 길에서 우리는 세상의 철학이나 속임수의 게임을 받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이 인간적으로 가르쳐준 유전이나 초등학문에 우리가 속아서 끌려갔다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에서 빗나가게 되고 우리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주의해야 될 것은 말세가 될수록 굉장히 여러분 요란스럽습니다. 수많은 정보가 우리에게 홍수처럼 옵니다. 텔레비전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신문과 잡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세상의 유전과 초등학문이 홍수처럼 밀려옵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사상의 유전 그리고 세상적인 초등학문 하나님 없는 유물론적 학문 이런 것들이 홍수처럼 다가옵니다. 그 속에 우리가 떠내려가면 안 돼요. 이러한 홍수 속에서 우리는 오로지 마음을 굳세게 잡고 예수님 한 길 속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주신 오중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삼중축복의 줄기를 굳세게 잡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찬양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신앙생활은 끝없는 싸움입니다.
우리의 가는 길을 비뚤게 하려고 자꾸만 세상 철학과 세상의 유전, 초등학문, 그리고 속임수가 와서 우리를 자꾸 흔들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끝없는 싸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정신을 차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늘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고 하나님 말씀을 늘 듣고 공부하고 신앙의 구석에 서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절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속에는 신성의 충만함이 신성의 충만함인 것은 하나님이 육체 속에 와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아들 예수님이 육체를 쓰고 오셨으니까 그 하나님이 육체를 쓰고 오셨으므로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사람인 것입니다. 옛날에 초대시대에는 예수님은 육체를 쓰고 오지 않았다. 가설로 예수님은 영인데 사람들 보기에 육체를 가진 것처럼 보였을 따름이지 실제로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오지 않았다. 그러한 설을 가르치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열 달 동안 자라서 육체를 쓰고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오늘날 우리의 구주가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를 구합니다.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으로 오시는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모셔드리면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한 신성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충만히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셨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심으로 우리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육체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 공중의 권세 잡은 영이 점령하고 있는 세상 사람, 육체의 사람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고 예수님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에 우리는 가지라고 했지 않습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에서 올라오는 모든 진액을 다 받잖아요.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으므로 예수님의 모든 신성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벌써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영생이란 말은 헬라어로 Zoe란 말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헬라어로는 푸스케입니다. 똑같은 생명이지만은 안 믿는 사람, 육신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푸스케의 생명이고 영생은 Zoe의 생명인데 Zoe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의 생명을 받지 않아요. 개는 개의 생명을 받지 않아요. 새는 새의 생명을 받지 않아요. 종류가 다 다르지 않아요. 세상 사람은 세상 사람의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의 생명인 부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를 모시드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충만한 하나님의 신성의 생명인 영생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영생은 부수의 생명이 아니고 Zoe의 생명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으니까 하나님처럼 영원히 영원히 살지. 옆에 계시는 분들에게 당신은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은 Zoe의 생명, Zoe의 생명,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인 것입니다. 10절요.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우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다. 우리가 예수를 모심으로 말미암아 신성으로 충만한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왔으니까 우리도 신성이 충만해졌다. 신성이 바로 Zoe의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졌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하나님 자신이었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신성, 영생, Zoe의 생명으로 우리가 충만해졌다.
나온 사람이죠. 여러분은 모두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세상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니 무엇이든지 달라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 같이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므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뭐가 달라요? 애굽 사람하고. 애굽 사람은 사람의 힘으로 사는 사람이지만 이스라엘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애굽 사람은 홍해수를 갈라놓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삶으로 홍해수가 갈라지지 않아요. 애굽 사람이 광야에 들어가면 농사 못 지으니까 굶어 죽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광야에 들어와도 하나님이 같이 하심으로 하나님의 농사를 가지고 저 하늘나라 농산물인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았잖아요. 그와 메추라기가 기억이 안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는 것입니다. 내 혼자 살면 내가 두려워하고 놀라죠. 인간은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간으로서의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하면 넘어지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삽니다. 함께 먹고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믿고 기도하고 진리를 알고 믿고 확신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함께 역사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지 않아요. 기사와 이적이 안 나타나는 것이 희한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는 것이 보통입니다. 정상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말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행동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죠. 놀라운 삶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를 너무 비하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를 너무 열등의식과 좌절감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육신을 쓰고 오셔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의로운 속에 들어오므로 여러분은 신성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신령한 사람, 영광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바로 누구냐? 정사와 권세의 머리입니다. 정사, 정사란 정치를 말하고 권세는 군대나 경찰을 말하는데 우리나라는 정사는 바로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이시고 우리나라 정부가 정사고 권세는 바로 경찰, 군대가 권세 아닌 것입니다. 하늘나라도 한 가지입니다. 하늘나라 하나님 정부가 계시고 하늘나라의 군대인 천사들이 있는데 그 총사령관이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정사, 하늘나라 왕이시요 하늘나라 모든 군대의 천군과 천사의 총사령관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시고 우리 속에 계신 우리 주님이 모든 정사와 권세의 총사령관이시니 보통 큰 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너무나 어마어마한 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1200만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여러분 놀라운 축복을 받은 나라인 것입니다.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 계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은 하늘나라가 그 속에 임하여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는 하늘나라가 임하여 계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복내려 주셔서 북한과 비교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없는 똑같은 우리 민족이지만 북한과 우리 한국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르지 않아요. 엄청나게 우리가 북한보다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북한도 잘 살려면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하나님이 은총과 사랑을 부어주셔서 광야가 변하여 화초 동산이 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있으면 여러분 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가 그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백성은 머리가 되고 꼬리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고 남에게 구워줄 줄은 꾸지 않겠다. 제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제가 내 이름을 안 적 내가 저를 높이겠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거짓이 없지 않아요. 주는 나의 피란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리하는 하나님이라는 이는 제가 너를 세상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같이 계시 하나님이 같이 계시 너는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하지 않냐리라. 하나님이 같이 계십니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자빠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하리. 하나님이 같이 계십니다. 내가 야훼를 나의 피란처라 하지 지연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니 재앙이 내 장막에 이르지 못하느니 이건 제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십니다. 시편 91편 하나님이 같이 계시면 이런 일이 났는데 여러분이야말로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요 하나님과 같이 한 사람들이니 안 믿는 사람과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까? 자연적으로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언제나 여러분 뿌리를 확실히 붙잡으십시오.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의 뿌리와 줄기를 굳세게 붙잡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미하고 감사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심으로 여러분은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